전유진 가수가 한일 톱10 쇼 1회부터 10회까지 솔로이스트로 부른 13곡 중 8월 4일 현재 유튜브 영상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4회 때 부른 10개, 1회 때 부른 타인, 2회 때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순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4회 때 부른 10개가 전유진 가수의 대표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는 심미적 서정주의 음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곡이 1984년 당시 일본의 아이돌 가수 나카모리 아키나가 부른 즈파리, 즉 불량소녀 이미지가 가득한 음악으로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반항적 외침을 보여주는 빠른 템포의 곡이기에 전유진 고정 팬들인 중장년 이상의 남성들에다가 30, 40대 청년들이 가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언가에 흠뻑 빠져 심취해 있는 무아지경의 상태를 몰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플로우입니다. 플로우가 바로 심리학 용어로 몰입을 의미합니다. 몰입은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을 차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어느 한 곳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 혹은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자유로운 느낌이라고 합니다. 한 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게 되며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몰입 현상은 대개 학습과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입의 경지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노래할 때 몰입의 경지에 자연스럽게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시청자들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전유진 가수가 노래하는 노래에 가사와 곡조 속에 묘사되고 설정된 상황 속으로 전유진 가수가 완전하게 흡수되는 현상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2019년 10월 중학교 1학년 학생 신분으로 KBS에 출연하면서 흠 없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말하는 흠 없는 노래란 음정이나 박자 등의 노래 속에 존재하는 음악적 기본 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사와 곡조 속에 묘사되고 설정된 상황 속으로 완전하게 흡수되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까지를 모두 다 포함하는 최고조의 완성도를 말합니다. 2020년 2월 헐헐헐, 2020년 6월 보릿고개, 2020년 7월 엄마의 노래와 초혼, 2020년 12월 서울가 살자, 2022년 9월 모르리를 열창했을 때 바로 그 몰입 현상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많은 시청자들은 그만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TV 보다가 박수친 것은 처음이었다는 댓글을 단 분도 있었습니다. 공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숲속을 통과하는데 한 꼽추가 마치 줍듯이 쉽게 매미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솜씨가 좋군요. 비결이 있나요? 곱추가 대답했답니다. 비결이 있죠. 대여섯 달 동안 장대 끝에 공을 두 개 겹쳐 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매미를 잡을만 하지요. 실패가 적게 됩니다. 공 세 개를 겹쳐 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실패는 10번에 한 번 정도입니다. 공 다섯 개를 겹쳐 놓고 떨어지지 않게 되면 마치 줍듯이 잡게 된다오. 내 몸가짐은 말뚝처럼 꼼짝 않고 팔의 동작은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지의 더 넓음도 만물의 다양함도 아랑곳 없이 다만 매미의 날개짓만이 포착될 뿐입니다. 몸과 팔을 꼼짝 않은 채 오직 그것에만 마음을 쏟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잡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공자는 제자들을 돌아다 보며 말했습니다. 뜻을 한데 모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곧 신과 같아진다지만 그것은 저 곱추 노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장자에 나오는 매미잡이 이야기는 생각 없는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대 끝에 공을 다섯 개 겹쳐 쌓는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 없는 행위의 경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 즉 생각이 먼저 도착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달인이 되는 첩경이라고 이 이야기는 가르칩니다. 항상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오직 내 성취의 수준만을 높여갈 뿐 그 이외의 생각은 일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달인이 되는 유일한 비법일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몰입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균형 감각을 타고나버린 것입니다.